퀴즈.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빼빼로데이에 앞서 빼빼로데이 특집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우! 자, 어떻게 상대방에게 빼빼로데이에 좀 더 특별하게 빼빼로를 전달해줄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제가 이렇게 빼빼로를 준비해왔어요. 가장 기본 오리지널 빼빼로인데요. 이 빼빼로 말고도 빼빼로는 좀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코넛, 아몬드, 누드, 녹차, 오리지널 이렇게 다양한 빼빼로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빼빼로를 찾아볼 거예요. 다양한 맛이 적혀있는 이 종이를 던져가지고 뒤집어지는 거 말고 앞면이 나온 거 한 장만 남길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더 직접 던져주세요. 여기다가 던져주세요. 아, 장난 아닙니까? 좀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좀 더 빙글빙글빙글 흔들어, 막 흔들어서 던져주세요. 잠깐만요. 저한테 악감정 있어요? 왜 내랑 꽂아요? 꽂으면 살짝 위로 위로. 자, 하나가 뒤집혔죠. 오리지널. 자, 이제 이 네 개를 다시 잡고 막 흔들어서 던져주세요. 저기요? 좀 제대로 섞어주세요. 제대로. 막, 좋아, 좋아, 좋아. 이야! 다시요. 나. 낙. 윷놀이 할 때 밖으로 벗어나면 낙이죠, 낙. 좋아요. 세 개 뒤집어졌고, 녹차, 코코넛, 누드. 이제, 아몬드 빼빼로.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건 오리지널 빼빼로거든요. 하지만, 제가 신호를 주면 이 빼빼로가 아몬드 빼빼로로 바뀝니다. 하나, 둘, 셋. 아몬드 빼빼로. 안 되나 이거? 맞잖아. 아몬드 빼빼로 맞잖아요.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표정, 여러분들의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느껴져요, 이미 지금.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마술사입니다. 정말 이 안을 확인해보면 이 안에 여러분이 선택한 빼빼로 아몬드 안 써있네? 아몬드 빼빼로가 나오게 되는 맛을. 자, 근데 상대방한테 자, 네가 좋아하는 아몬드 빼빼로야 라고 했는데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해서 거절을 받잖아요. 그럼 상처받지 말고 꿋꿋하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먹으면서 돌아가면서 혼자 울면 되지 않을까? 빼빼로데이 특집 마술! 이 마술은요, 여러분들 빼빼로데이에 좋아하는 이성 또는 친구, 가족들에게 빼빼로를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고 특별하게 빼빼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빼빼로데이에 좋아하는 이성에게 빼빼로를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떨리고 가슴 졸이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술을 연습해서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단한 마술을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마술로 빼빼로를 상대방에게 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걸요? 여러분, 마술이 굉장히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이 마술 안에 들어가 있는 마술의 깊이 역시 낮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마술에는 상당히 많은 마술사들의 노하우와 비밀, 기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술을 하는 방법이 쉬운 것일 뿐 이 마술 자체의 수준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깊이 있는 마술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오셨어요? 아직 안 누르셨다고요? 바로 지금 눌러주세요. 누르셨어요? 좋습니다. 그럼 빼빼로데이 마술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요, 빼빼로 두 개, 펜, 가위, 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빼빼로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빼빼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한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빼빼로를 넣어둘
상대방에게 마술을 보여주고 들고 있을 빼빼로 케이스는 오리지널 케이스가 가장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오리지널 빼빼로의 아랫부분을 뜯어서 지금 이 아몬드 빼빼로를 넣어줄 거예요. 먼저 이 밑부분을 그냥 부담! 하고 찢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이 케이스가 망가지거나 구겨지지 않게. 자, 갑니다. 이렇게 조심히 살살 뜯으면 이런 식으로 뜯어져요. 네, 여기 이렇게 이 안에 거를 빼고 여기 있는 이 아몬드 빼빼로 요거를 넣어줄 거예요. 똑바로 방향으로 넣어주는 센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게 풀로 붙여놓으면 돼요. 풀로 다시 이렇게. 짜잔! 감쪽 같죠? 이렇게 상대방에게 보여줄 빼빼로, 이 안에는 아몬드 빼빼로가 있어요. 가짜 겉과 속이 다른 빼빼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아몬드 빼빼로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이 옆면, 이 옆면을 떼서 짠! 펼쳐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종이로 총 10개의 네모 조각을 만들 거예요. 10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깨끗한 안쪽 면 이렇게 나온 종이들을 반으로 접어주는 거예요. 반으로. 자, 이렇게 반으로 접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가위로 싹둑싹둑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것도 반으로 접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반으로 접은 거 이거를요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총 4개의 조각이 나올 거고요. 이것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의 조각만 사용할 거예요. 총 5개의 조각을 만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풀로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앞뒤가 똑같게 이것도 풀칠을 짠 이렇게 만든 앞뒤가 똑같은 박스 이거를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중간을 정확하게 쑥툭 잘라야 됩니다. 두 개가 똑같아졌어요. 이걸 또 반으로 이렇게 자른 조각을 이제 아까 여기 이 조각에 댄 다음에 또 싹둑싹둑 잘라주면 돼요. 짠! 이렇게 앞, 뒤가 똑같은 조각 다섯 개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이 종이에다가 빼빼로 맛을 적어두는 거예요. 빼빼로 맛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맛을 적으면 되는데 이 상자 안에 넣어둔 빼빼로도 꼭 같이 적어줘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적어볼게요.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종이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빼빼로들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다섯 개의 빼빼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마술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해도 아무리 던져도 제가 미리 이 빼빼로 안에 넣어둔 아몬드 빼빼로가 나오게 했었던 그 비밀입니다. 이 마술의 비밀은 바로 이 종이에 있습니다. 이 종이에 빼빼로 맛들이 다양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종이에는 앞, 뒤에 똑같이 빼빼로가 적혀져 있었어요. 이게 왜 이 마술의 비밀이냐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 이 마술의 해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이 마술의 해법, 아까 만들었던 이 종이들 중에 앞, 뒤가 똑같았던 이 아몬드 빼빼로, 저는 아몬드로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아몬드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미리 이 빼빼로 안에 아까 다른 빼빼로를 넣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던져도 이건 뒤집힐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결국 뒤집어지거든요. 운이 조금 좋지 않아서 계속 앞면이 나온다 한들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아몬드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이게 이 마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 근데 이거 앞뒤가 똑같으면 눈치 빠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이 마술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펼쳐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앞, 뒤를 대놓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던지는 행위만으로 상대방이 앞, 뒤가 똑같다는 걸 순식간에 식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어 이거 알아차리는 거 아닐까? 조마조마하시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냥 편하게 하셔도 정말 문제없는 완벽한 마술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요 말을 하는 거죠. 빼빼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빼빼로 말고 빼빼로는 다양한 맛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코넛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오리지널 뭐 녹차 누드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빼빼로들을 적어두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건 이 종이들을 줄 건데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것들을 치우고 앞면으로 나온 것들만 남겨서 마지막 하나의 맛을 고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섞어서 던져달라고 하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내리꽂지 않게 이쁘게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렇게 뒷면이 나온 것들을 그냥 치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모아서 다시 손에다가 올려주고 흔들어서 던지고 그럼 봐봐요 이렇게 아몬드 하나만 남아요. 이때 이게 마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앞면이 나온 거 하나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 잠깐만 하고 이거 뭐야? 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냥 어 아몬드가 나왔네 어 아니 아몬드가 나왔네 라고 가볍게 생각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들을 치워버리시고 아몬드가 나왔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어 근데 내가 준비한 건 다른 빼빼로인데 어떡하지? 내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줄게. 여기 있는 빼빼로가 아몬드 빼빼로로 바뀔 거야. 하나 둘 셋 짠 아몬드 빼빼로 이런 사람들이 뭐야 라고 하게 만든 다음에 진짜 확인해보면 이 안에 짜잔 이렇게 아몬드 빼빼로를 꺼내서요 상대방한테 자 이거 직접 가져가서 뜯어서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요거랑 아까 갖고 있었던 요거를 같이 그냥 정리해서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면 모든 정리가 끝. 이렇게 해서 상대방한테 진짜 아몬드 빼빼로를 주고 네가 좋아하는 아몬드 빼빼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미안한데 나 견과류 안 먹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네, 좀 슬프지만 맛있게 아몬드 빼빼로를 먹는 게 좋아요. 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몬드 빼빼로를 넣었습니다. 빼빼로 데이 특집 마술 해법 니키의 꿀팁. 여기 있는 이 종이들이 아무래도 한 장은 앞뒤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걸리는 게 걱정하실 것 같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앞뒤가 똑같은 종이를요 맨 앞이나 뒤가 아닌 그냥 중간 부분에 넣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넣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으면 앞 뒤로 봐도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렇게 빼빼르데이 특집 마술을 배워봤는데요. 꼭 좋아하는 이성,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술을 이용해서 이 빼빼로를 전달해주면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빼빼로 중에 제가 좋아하는 빼빼로는 여기 있는 이 아몬드 빼빼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빼빼로를 좋아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되게 빼빼로 많죠? 이렇게 되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들이 제 게 아니라 저희 팀원 겁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른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기 있는 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니키의 추천 영상! 여기 있는 이 영상들도 제법 재미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